힘들이 없어서 박수 대신 카메라 셔터 소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먼저 어떤 분 말씀부터 들어볼까요? 항상 리더로서 리더라서 늘 첫 번째 요청을 받으실 것 같지만 오늘도 랩몬스터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? 네, 우선 정말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뭔가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정말 멋진 기회로 멋진 분들과 함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. 사실 방탄소년단 7명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뒤집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Love Myself라는 그리고 또 End Violence라는 이런 슬로건이 캠페인의 문구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되새기다 보면 저희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그런 단순한 문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 자존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면서 최소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젊은 세대분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원래 예전에 인터뷰 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캠페인 또 좋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또 저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렇게 꼭 좋은 모습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 이 좋은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하여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음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뿌듯합니다.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제 이름을 담아도 하루빨리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네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지훈입니다. 네, 이번에 이런 일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일을 이제 처음 제대로 시작을 해봐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랑 뜻이 같아서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자부심을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나가서 많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가는데 그때 이제 유니세프 홍보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때 봉투를 이제 받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봉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저한테는 봉투 안 주시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참여를 못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 유니세프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고요.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배입니다. 제가 학생 때도 이제 학교 폭력이나 언어 폭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등 이제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었는데요. 최근에도 이제 전보다 더 심하고 이제 저 좀 더 많이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많아졌더라고요. 저희가 정말 조금이나마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. 네, 멤버마다 다 진솔하고 공감하는 소감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막연하게 예상했던 모습보다
훨씬 더 진정성 있는 고뇌가 깊은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국군에게는 꼭 아시아나 승무원에게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